안녕하세요. 토요 강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닌가?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이다. 한번 투바투를 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제목은 투바투 잡컷 레전드 웃긴 장면 모음입니다. 안 그래도 그 모아분들이 잡컷 좀 많이 봐달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 작건에 나오는 레전드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 맞아, 우리 맨날 라이브만 봤잖아.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야, 제 포즈 뭐야? 포즈 어떻게 나온 거야? 저 귀여워. 야, 귀여워. 너 그 배틀그라운드 기본 그 포즈 같아. 너무 뭔지 알아? 나도 잘 먹는다. 귀여워. 밥을 좀만 다음에는 좀 더 야무지게 넣어주라. 그거 다 흩어진다 자꾸. 아, 그럼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전해줄래? 역시 밥은 흩어져야 제맛이지. 이거 뭐야? 치즈 계란 말이야. 진짜 맛있어. 야, 이거 먹어봐. 미안한데 난 이 모구모구 하나면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할머니가 소스 만들어준 건데. 휴닝 샌드씨가? 휴닝 샌드씨가. 왜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어? 야, 어? 할머니한테. 야, 이건 아니지. 휴닝 샌드위치? 한순간에 사람의 가죽을 샌드위치로 만들어버리네. 와, 진짜 심하다. 할머니 이상한 거. 샌드위치가 뭔지 몰라서 깜짝. 샌드위치? 샌디. 아, 샌디. 같이 가. 빨리 은진이 이거 버릴 거예요. 아, 들어오세요. 같이 가. 형, 같이 가요, 형. 형. 와 다행이다 진짜. 야, 고기 좀. 와, 고기 좀 여섯. 이거 뭐야? 이거 나한 사진이야. 아, 진짜? 드실 수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맛있지. 아무 맛도 안 나요. 내가 생각하던 해물이 아닌데? 그래. 야, 지금 그 한 입 먹어놓고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냐? 그 한 입 먹었으면 홍어 먹어도 아무 맛도 안 난다고. 그게 먹은 거야, 만 거야? 저기서 펜 앞에 사람을. 제 셰프님 말을 귀 담아 들었거든요? 여기 라즈베리. 라즈베리? 로즈마리 아니야? 로즈마리. 좋아. 범규 뭐, 집은 무슨 일이야? 내가 더 개그맨 소질이 있거든. 그래? 그럼 넌 모델해. 괜찮아. 변경해야겠다. 그래요. 할게요. 모델 별로야. 아, 벌써 포즈 잡는다. 별로야. 아, 귀여워. 벌써 포즈 잡는다. 아, 진짜 싫어요. 나 쿠페 다시 할래요. 다시 할까? 귀여워. 아, 귀여워. 야, 곰랑이라는 무슨 일이요? 캐릭터는 내가 처음이지 않을까? 곰랑이요? 내 곰이랑 호랑이가 이중교배가 가능한가? 아니, 그걸 왜 그렇게까지 잘 그렸다. 여기서 끌어올려야 돼요. 가까이서, 최대한 가까이서. 와, 우승! 와, 우승! 여기 저 자리가? 아, 태연 사원 언제 오는 거야? 아, 지금 시간이 몇 십니까? 나 여기 휴닝이 시간이 몇 십니까? 아, 커피도 줘야 되지? 제가 교육 담당인데 잘하셔야 될 텐데. 그 시간을 상당히 잘 맞춰. 자기가 좀 일찍 온 거거든요. 모아 상사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관계에서 일하는 수평적인 관계와 오늘부터 수직적인 관계. 어?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아, 어디? 항상 그냥 보고. 아, 메뉴를 정해봅시다, 메뉴. 치킨. 아, 치킨은 좀. 고기 어떠신가요? 아, 점심부터 고기는 조금. 아무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냥 김밥에 라면 먹읍시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밥에 라면. 역시 부모님. 역시 부모님. 주세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나 먹고 싶어. 어째서 보이다가 너도 왜 너무 좋아? 아, 저기 조심해야지. 테이블에 있는데 조심해야지. 그러면 와사비 오레오. 다 이제.
들어가는데? 형 입도 늘어나요 혹시? 피부처럼? 난 못할 것 같아. 아 뭐야 디스크야 뭐야? 이형 탈락인데. 어, CD야 뭐야? 아 귀여워. 하고. 근데 저 아노라 같은 거 알고 싶어. 진짜. 저한테 잘생겼다고 했어. 아 귀여워. 이런 무대를 원하셨던 게 알텐데. 그러게. 다 봤다 얘들아 걱정 마. 진짜 아깝다. 내가 김치 따준다. 김치. 오케이 김치. 아 모습임. 안 썼어요? 아니 아직 안 썼죠? 아, 아직 안 썼어. 나 이제 두 분 짠다. 오케이. 근데 이 친구 어렸을 때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 했죠? 카메라 되면 보통 뭐 뿌이한 예쁜 포즈 있잖아요. 이 친구 옛날부터 이상해. 사투리 쓰는 게 너무 좋다. 이 친구는 이 친구예요. 형 뭐 약과에 무역하는 친구. 아니 내 난 떨어져서 왜 먹고 싶어요? 야 나 이거 너무 반응 끝나고 있었는데. 내 난 떨어져서. 스스로서 활동을 하면서 매력이 뭘까? 범규. 앞으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아. 아니, 이런 선생님들 있으면 나 정말 맞아. 공부 잘하지. 식지 않는 열정. 그것도 맞아. 아침에 코가 많이 붓는다. 그건 틀렸어. 정확히 짚어주시네. 우물안. 개구리. 어, 야. 춥다. 괜찮네. 소일코. 외양간에 얻는다. 고쳐야지. 외양간에 얻는다. 소일코 외양간에 이름 멀었는데. 교훈을 얻는 게 없잖아. 아. 오케이 그냥 수빈이 형께서 여기서 못 나가게 해야겠다. 가두고. 와. 와 사람이야 너네. 빼준대. 저 좀 빼주세요. 진짜 너무 가벼울 것 같아서 못 빼낼 것 같아. 유닝이는 PCR 받고 정해서. 뿔뿔뿔. 아 예스. 아 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빨리 하는 게 너무 좋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나 같은 사람 있을 줄 알고. 무엇을 기대한 것이냐? 술 사다가 주셨는데. 어 잠시만 그러면. 이제. 귀여워. 아 귀여워. 아까 지금 어딜 보고 있는지도 안 보여. 한번 잘 봐봐요. 그래? 어디 보고? 아 잘 보여요? 어 잘 보여요. 어 멋있어 얘는 뭐야? 이들이 호흡대가 좋으니까. 그럴까요? 저랑 얘랑요? 그럴까요? 그럼 너 그럼 떨어지지 말고 가만히만 서 있어. 가만히만 서 있어. 어. 아, 근데 내가 잘 던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던질게요. 근데 내 키가 큰데? 괜찮아. 너 나한테 그냥 이렇게 던져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일은 제가 교등학교 때 고등학교? 교등학생 때 겪은 일이에요. 알아요. 혼을 가지고 1층까지 내려오는 도중 순간적으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쎄. 아 이런 거 웃기 싫은데. 그때 그냥 무시하고 빨리 갔었어야 됐는데 까지 시선을 옮겼는데 3층 난간 사이로 얼굴이 이상하게 비틀어진 여친의 기분이었지만 아니 이따만 화면에 비친 너의 얼굴이 그대로 도망쳤어요.
아니 나도 같이 요청하게 돼. 잠깐 웃겨. 망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 더 웃긴 거예요 지금. 아, 누가 누구야? 아. 뭐야 이 귀염이. 아, 아. 아, 뭐냐? 아! 번개야? 아. 그렇네. 아 귀여워. 아 뭐야? Shark. Shark. 다음은 지식인상의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식인상 후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인상? 내가 근데 좀 지식인이긴 해. 아, 다콘이 웃기네 그냥. 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 에이, 아니 너무 많아. 단일이 뭐야? 지식인이 없어? 아니, 뭐야 너? 아니 이건 아니지. 와 진짜 너무하다. 아 귀여워. 나 그래? 나 빨대로 먹어보고 싶었어. 교환해. 고마워.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부실부실해? 네 몸처럼? 안 바꿀래. 뭐라 이거야? 이 몸처럼? 누구 만나면 강아지인데? 누구 만나면 걔가 되는 거야. 은준이도 어저께 아, 대박이야. 왜? 이게 자커니 하나가 나올 때마다 여기다가 예쁜 내시라고 써놔줬어. 잠옷이라도 편해지게. 쉽게 찾으라고 써주신 건가? 궁금해. 궁금했는데. 재밌다 자커니 근데. 자커니 하니카이. 휘니클 방금 이거를 코에 걸었어요. 야 누가 코에 가냐? 와, 아 먹어봐. 아 먹어보라고.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봐. 싫어. 먹어봐. 응. 먹어봐. 싫어. 맛있어. 왜? 아 평소에 안 먹게 그럼? 내가 천천히 해보겠다는데 내가 천천히 먹어보겠다는 얘기 계속 먹어봐. 먹어봐. 야 지금 먹어보라니까? 먹어봐. 계속 이러잖아. 이 유행인가 구분 못해요? 인기가요랑 뮤직뱅크는 저희 부모님이니까요. 엄마가 아빠고 아빠가 엄마죠. 아 그래요? 네. 유배는 새로운 아들 딸 구했던데? 아들 컸으니까 이제 따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거지. 아니 어떻게 감자에서 바삭 소리가 아삭 아삭 씹었는데 아삭 소리 나. 얘들아 먹지 마. 깍두기 아니야 깍두기. 뭐야 뭐야. 얼마나 몹쓸 걸 맞는 거예요. 퇴근. 퇴근? 아, 어? 저희도 강조 퇴근? 퇴근?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해? 저 자컨, 투바투 자컨 보고 싶어요, 계속! 그치? 뭐야? 아니, 진짜 이게 어느 화일까, 어느 화가 재미있을까 나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반반네라는 분이 위에다가 이렇게 왼쪽 위에다가 어떤 화인지 이렇게 해주셨던 거잖아. 나 감동받았어, 지금? 어, 나 지금 감동받았어. 여기서 감동시키는 법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범규가 너무 좋아. 어. 범규가 너무 웃겨. 아 휴닝이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귀엽죠 애들이? 이 표정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얘네. 난 투바투가 진짜 제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호감형인 아이돌일 것 같아. 어.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어.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모르겠어. 나는 그랬어.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린 강한 끌림이 있었어. 강한 끌림? 초반초와 강한 끌림이 있었어. 우리는.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애, 너무 순해 보여. 맞아 순하고 애들이 또 착한 게 보이고 또 그리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잖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진짜. 그쵸? 역시 얼굴이 짱이야. 얼굴이 진짜 최고야.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연준이랑 가져올게요.